그리고 226명이 시군구 기초선거관리위원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서울 뭐 대전 무슨 뭐 인천 이런 경기 이런 식의 광역선거관리위원회 국힙이 추천하는 게 17명이에요. 네. 자, 그럼 제가 퀘스천 마크. 이런 거를 모집하는 걸 본 적도 없고 우리가 읍면동에 선거관리위원이 있어. 그게 있었단 말이야. 아니, 있습니다. 읍면동에. 있죠. 근데 이제 모집이 돼서 이제 뭐 활동하게 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공직선거법 그게 그러니까 중앙 빼고 3,746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사실은 한국에서 법률 중에서 공직선거법이 아마 가장 항목 수도 많고 복잡해요. 네. 그 이제 막 200몇 조 시대 막 가면서 막 얹고 네. 뭐 이래가지고 그러는데 네. 최소한 승관 위원 같으면은 거기에 핵심적인 사안 정도는 교육이 되고 인지가 되고 해야 승관 위원이 돼야 되는데. 아 그리고 전혀 뿐만 뭐, 아니라 이제. 그 공명선거 예, 예. 그러니까 선거 무결성을 위해서 내가 눈 부릅뜨고 지키겠다. 예, 예. 내가 파수꾼이다. 예, 예. 이런 컨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저들은 운동권 로직으로 3,746명이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자, 워크샵 그런데 국힘은 체면 치레와 배려로 저 자리를 배정해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자리를 그냥 저기 체면 치레와 배려를 위한 자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체면 치료 배려죠. 그러니까 지역 유지한테 주고 혹은 자기랑 좀 친소 관계 있는 사람한테 아 선관위원 좀 하세요. 뭐 이렇게 주고 체면 치료 배려가 돼버린. 그러면 체면 치료 배려로 하는 거 좋아. 그것도 좋아. 근데 그러면 교육 훈련은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교육 훈련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투표 참관위를 한번 따져볼까요? 그렇죠. 이게. 저기 뭐 투표소별 두 명씩 추천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관위가 그러니까 정부가 두 명씩 추천받아 보니까 후보가 많아가지고 그 투표소에 여덟 명이 넘을 것 같아. 그러면 추첨으로 여덟 명으로 축소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덟 명보다 작을 것 같으면 선관위가 직접 모집해 갖고 별도 모집해서 이제 파견을 해줘요. 예. 투입을 해줘요. 그런데 네. 저 명이 네. 사실은 교대를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투표소마다 두 명인데 투표소에서 그 두 명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안 있잖아. 그렇죠. 예. 저게 두 배수라고 사실은 예. 오전 타임 오후 타임 저게 자리 석이에요. 투표소마다 두 석씩 일단 추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석 개념으로 자 사전투표소 4,000개니까 8,000명 추천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는 교대니까 16,000명이야. 그렇죠. 네. 근데 이틀이야. 그러니까 32,000명이야. 그렇죠. 근데 이게 겹칠 수는 있지만 이거를 체계적으로 사전투표소 하나만 이게 왜냐하면은 그러면 국힘이 사전투표소 참관인 저희가 모집합니다라고 광고한 거 보신 적 있냐 이거지. 전혀 없죠. 당의 비원장에 인심으로 그냥 고생하셨어요. 사전투표소 좀 나가셔서 그건 뭐 일도 없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척 하시면서 그냥 하루 좀 쉬세요. 돈벌이 좀 하시고. 본 투표소가 만 군데거든요. 예예. 예. 저게 두 명인데 저게 오전반 오후반 교대하면 네 명입니다. 예, 예. 4만 명을 추천하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저건 지금 석으로만 따진 건데 저게 두 개 합치면은 3만인데 오전 오후로 하고 이틀로 하면은 앞에 게 3만 2천이고 뒤가 2만이 저게 4만이 돼서 7만 명이에요. 예, 예. 물론 한 사람이 겹칠 수가 있으니까 카운팅하면 좀 떨어지지만 그러니까 좀 무시무시한 저 캠페인을 벌일 수 있는 건데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네. 이제 또 뭐 이야기 들으면 아 그런 사람들이 별 필요 없듯이 선거를 좀 그냥 아주 그냥 네. 원시적으로 직관이 그냥 바로 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게 이거는 사실은 공화국이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파이널 마지막 그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모든 부분이 투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각자의 시민들이 눈으로 봐서 목적으로 직관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게 공화국의 가장 기본 원리인 체크앤밸런스가 예, 여기도 작용을 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개표장은 예예 여섯 명까지 추천하거든요. 네. 무소속은 세 명이. 그럼 네. 개표소가 한 250군데쯤 있다고 치면 네. 한
1,500명을 추천하시는, 그러면 이제 따져보세요. 그냥,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따지고 저 자리로만 따졌을 때, 저 예, 자리. 예. 교대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사전투표소가 이틀 동안 문 연다는 거 생각 안 하고. 예. 자리로만 따졌을 때 약 3만 명을 추천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근데 저거를 만약에 교대마다 사람 바꾼다. 그러면 한 5만. 그러면 아, 5만 아니에요. 정확히 보면요. 저게 몇만 명이냐면, 그렇게 따지면은 7만 3,5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저거를 그럼 국힘이 모아서 제대로 훈련하냐? 안 하잖아. 안 하죠. 네. 그래, 근데 뭐 중앙당이 워낙 크면 마음대로 안 되면은 시도당의 당협에서 대체한 지침은 주고, 그 다음에 각 개별 당협위원장이 이제 뭐 추천을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은 뭐 공개적으로 그 신문을 광고를 내든지 뭐 해가지고 저기 추천을 받아가지고 또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최소한 이 광역시도의 도당위원장, 시당위원장은 이 정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 사람들이 선거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게 또 국힘 그 체질에 시도위원장, 시도당 그 시도위원장이 또 당협위원장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걸 또 싫어해. 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냥 얼레벌레 자기들끼리 체면치레하고 막 이런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모든 길은 선거로 통하는데 상대방은 무장돼 있단 말이야. 상대방은 저거를 시민의 눈, 그 문성근 씨 같은 사람이 깊게 관계했던 그런데다 아도를 줘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진영이 형성돼 있어, 상대방은.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냥 뭐 자기들 친소 관계에 의해서 당협위원장의 친소 관계나 기타 등등의 친소 관계에 의해서 체면 치레와 배려 차원에서 자리를 돌린다고. 네. 그 게임이 되냐고. 안 되죠. 모든 길은 선거로 통하고 총알 대신에 투표지로 싸우는 그 최전선의 심판관들이고 거기에 파수꾼들인데 조직, 지휘, 교육 다 돼서 예, 네, 그거를 하나로 정화된 부대가 네. 그 말하자면은 선거의 마지막 그걸 마지막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저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화가 나다가도 저 당이 저 갈 길이 먼 당이야, 저거. 난잡하고 참 이상한 당인데 저 당의 후보가 돼서 정말 그 뭐 꼼지락달싹이나 하겠냐.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상황이 나오죠. 네. 어제 같은 상황 잘 아실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네. 이제 선관위원과 참관인을 그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냐. 이걸 이제 국힘과 최대한 저희 무결선거 네트워크가 지금 노력은 하고 있어요. 예, 예. 얼마나 먹힐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 이게 단기적 프로젝트는 아니고요. 또 사람을 순간적으로 바꿀 수도 없어요. 그렇죠. 일부 오프닝이 있을 때, 일부 그러니까 빈자리가 있을 때 좀 괜찮은 사람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 어떻게 하면은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효과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가. 예. 그 방법을 좀 찾아야 돼요. 네. 그래서 있는 분들을 네.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선거법을 고칠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선거법 안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 요구하는 거. 그럼 선관위가 안 들어주더라도. 네. 국힘 의원들이 같이 스크럼 짜고 요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국민한테 알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구는 선관위에다가 하는데 실제 청중은 국민이야.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국민이 여기에 딱 경계의식이 올라오면 부정선거라든지 뭐 이런 흉악한 짓의 위험성이 그만큼 떨어지니까. 떨어지고 또 이제 참관이든 많은 또 참여도 하고 감시하고. 예, 예, 예. 예. 그래서 한 5개 항목으로 이게 요약이 돼요. 저희가 해보면. 예, 예. 그걸 일단 항목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자세한 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5개를 찍는다면 첫 번째는 사전투표지의 QR을 금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 QR코드를 금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지 보관함과 보관장에 대해서 정확한 이 감시와 관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철저한 신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뭐 학생증이다 막 쓰고 있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법률에는 공직선거법에는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사인을 찍게 돼 있는데 투표지 교수를 하면서 이거를 저기 뭐야 사인을 찍은 게 아니고 청인해서 이게 복사를 해서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섯 가지는 이 선거관리 운영 규칙에서 이건 이 법대로 적용을 해야 될 사항. 예, 법대로 해야죠. 예, 예. 그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그 사전투표지에 지금 QR 찍고 있는데 이거 불법이죠. 예, 바코드 예. 써야죠. 예. 이 QR코드는 일단 뭐 옆에 숫자도 변기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참관인이 보고서 이게 뭔지를 몰라. 그렇죠. 전자적인 참관인이 할 게 없는 거예요. QR을 쓰는 순간. 두 번째는 뭐냐면 QR코드는 중앙선관이 만약에 중앙컴퓨터를 불순한 세력이 해킹할 수 있으면 QR코드 안에 주민등록번호 같은 이상한 그 값을 네, 예. 비밀스럽게 심을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그렇죠? 안 드러나게. 일반 QR 리더로 읽으면 안 드러나게. 그걸 스테가노그라피라고 그렇죠. 그러는데 그러니까 QR코드는 빅브라더로 갈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QR 쓰면 안 된다. 네, 예. 법대로 바코드 써라.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사전투표지 그 보관함을 쟤들이 자루를 행랑식 보관함이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자르면 자르고 함체면 함체죠. 예, 예. 자루식 함체라는 말이 어떻게 성립하냐고 예, 예. 그런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된 본투표 때 쓰는 것과 똑같은 함체를 쓰고 그런 함체를 쓰는 순간 이게 준야외 보관을 할 수 있게 돼요. 예, 예. 뭐 예를 들어서 지붕만 있는 경찰서 야외 주차장. 그렇죠. 지붕만 천막만 쳐놓고 그럼 옆구리는 훤히 트여 있지. 그러면은 자유시민들이 지켜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철저한 신분 확인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관리법, 이게 선거법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예. 근데 뭐 할 수 있다니까 거꾸로 중앙선관위가 결심만 하면 예, 적용을 줄일 수가 있다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사용될 수 있는 신분증을 보면, 주민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인데 네. 공무원증은 주소도 없고 요새 네. 주민등록번호도 뒤가 없어요. 그래서 네, 없어요. 은행에서도 안 받아. 안 받아요. 네.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증 빼야 돼요. 그다음에 거기다 더 황당한 규정이 있어. 아니요. 그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기타 중앙선관위원장이 인정하는 신분증. 그래가지고 이제 선관위원장 결심에 의해서 막 학생증 같은 사문서들까지 다 인정을 하게 하는 그런 풍조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거 하지 마라 이거야. 예. 명확한 주민증, 여권, 운전면허증까지만 해라 이거지. 예,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증을 갖고 사람을 육안으로 보잖아요. 네. 근데 프랑스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름을 불러서 자기 이름을 복창하게까지 합니다. 네, 예, 예. 누구누구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시도행. 나는 시민 나는 누구. 누구누구 파리 맥구의 시민 뭐 피에르다. 라고 복청하면은 신분증 보고 확인하고 해서 가고 네. 그다음에 투표를 딱 하면서 시민 누구누구 투표합니다. 그래 가지고 똥 넣는데 그 투표함이 완전히 투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관인들이 보면은 목적으로 저 사람이 수상한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눈에 다 보여요. 예, 아주 엄숙하게 하죠. 아주 엄숙하게 하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이제 중요한데 법에 예. 158조에 보면 예. 투표 관리관의 자기인감 개인 도장을 찍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157조에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에 보면 예. 157조에 보면 이 날인 등에 관해서 중앙선관위의 내부 규칙에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예. 해놨어. 예. 그러니까 법 조항 사이에 회색 지대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위임이 회색을 허용할 수 있는. 예, 법 조항이 혼란돼 있어요. 이걸 만들어 놨네. 예, 157조랑 워낙 법이 복잡하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새로 만들어진 제대로 된 법 조항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예. 법 조항의 두 개가 조금 하나는 널널하고 하나는 엄격해. 그럼 당연히 엄격한 걸 지켜야지.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무슨 짓을 했냐면 내부 규칙 84조에 의해서 사전 투표지에다가 투표 관리관 도장이랍시고 출력할 때 같이 출력되게 해놨어요. 복사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출력되는 자동 출력. 출력되는 그러니까 도장을 안 찍고 이거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 이번에 아마 고발 들어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건 뭐. 그런데 이렇게 자기 도장을 찍으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찍을 때마다 아니요. 찍을 때마다 투표지가 몇 면인지 셀 수가 있다고. 셀 수 있고. 예, 책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카운트에 책임도 그런데 밝혀지죠. 지금은 사전 투표지가
중앙선관위 중앙컴퓨터에서 몇매 찍고 있습니다라고 뿌려주는 데이터 외에는 예, 예. 물리적으로 개수가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안 되죠. 아니 관외 몇매 지금 발행했고 관내 몇매 발행했다가 물리적으로 개수돼서 장부가 만들어지고 그 장부 맞아 맞아 하고 참관인이 옆에다 서명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다 보도는 안 됐지만 그래가지고 저기 그 서울시 재보궐 때 사람들이 그 참관인들이 카운터로 이거 눌렀잖아. 근데 그 카운팅 정보가 예. 그 카운팅 정보가 공식 정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비가 붙으면 안 먹어줘. 안 먹어주죠. 그러니까 이게 투표관리관이 물리적 도장 찍으면서 공식적 장부를 만들고 그 장부가 공식화돼야 나중에 당연히 그렇죠. 나중에 검증이 된다고요. 조그마한 구멍 가겠다 그렇게 하게 안 하고 네. 뭐 요즘 공무원도 다 그러는데 모든 네. 조직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저 주권자의 그 자체 아닙니까? 이게 종이 도장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모든 건 선거로 통하고 피비린내라는 내전 대신에 네. 총칼 대신에 투표지로 사실상의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그렇죠. 그럼 가장 엄정하게 선거를 지켜야 될까요? 그 지키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쪽 정치권이 뭘 했냐 또 우리 시민들이 정치권에게 이걸 명확하게 요구한 바 있냐 네. 이게 우리가 둘 다 문제인 거예요. 시민도 문제인 거예요. 국힘만 그렇죠. 욕할 필요가 없어. 다섯 번째가 뭐냐면요. 이 그 컨테이너 봉인 같은 거 보시면은 봉인지가 봉인지 한 장 한 장마다 시리얼 번호,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봉인지 하나 붙여놓고 거기다가 봉인 서명한 다음에 예. 봉인지 사용 기록 장부에 일련 번호 몇 번 어디에 언제, 붙였다, 몇 날 며칠 몇 시 행모가 붙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나중에 봉인을 뜯을 때 이 장부 기록하고 비교해가면서 뜯어요. 그럼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봉인 그리고 봉인지를 뜯으면 잔류가 남죠. 예, 그, 흔적이 그, 남죠. 그 컨테이너 박스의 그 부위에 이제 봉인지가 파손된 흔적이 남아요. 그렇죠. 예. 그걸 잔류형이라 그러는데,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일련 번호가 첫째 없어. 없어. 뜯으면은 테이프로 돼 있죠. 아니 뜯으면은 봉인지에는 뜯었다는 표시가 돼. 예, 예. 봉인지 종이 쪼가리에는 예, 예. 표면은 깨끗해. 그렇지. 깔끔 제거형이야. 깔끔 뜯으면. 예, 예. 그 다음에 당연히 일련 번호가 없으니까 사용 기록 장부가 없어. 없어. 예. 그 다음에는 여기는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컨테이너 박스 같으면 봉인한 사람과 뜯는 사람이 같아요 대부분.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무슨 문제가 있냐? 사전투표함을 봉인할 때 그 참관인이 개표 때 개표 참관인이 아니요. 그렇죠. 예, 다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르니까 이 봉인이 내 봉인이요라고 컨펌을 못해줘 확인을. 따라서 봉인한 직후에 그걸 촬영해서 이미지를 데이터베이스화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개함 때 개표 때 예. 개함을 함을 열을 때 그 이미지를 보고 아 이거 봉인 그거 맞아 하고 그때 뜯어야 되거든. 이런 게 돼야 된다고 이런 게. 근데 이 다섯 가지는 현행법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선관위가 안 할 거야. 네. 근데 사람들이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쟤들 왜 안 해? 라고 경계심은 올라올 수 있다고. 이 경계심이 올라오게 하는 캠페인에 국힘이 나서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조금씩 나서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국힘 의원들이.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 무결선거 네트워크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슈였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모든 길은 선거로 통한다. 그런데 국힘이 그럼 그 3,746명의 선관위원, 예, 예. 읍면동까지 선관위원, 그러니까 광역, 기초, 중앙은 빼고라도 예, 예. 광역, 기초, 읍면동 선관위원을 국힘이 어떻게 추천하고 예. 어떻게 교육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광이죠.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 자유시민은 알았었나? 꽝. 꽝. 자유시민이 국힘에 이걸 정확히 요구한 적 있나? 꽝. 저희도 마찬가지고 국힘도 마찬가지고 이제 젖먹이 핏덩이 들인 거예요. 우리 정치학자들 특히 투표하는 사람들. 아, 맞아요. 우리 저기 정치학 하시는 죄송합니다. 반성하세요. 죄송합니다. 반성하세요. 진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까지를 봐야 사실은 정치학 연구에 그럼 아주 중요한 네. 이게 뭐
우리가 뭐 주권이 중요하다, 뭐 주권이 어떻게 발전됐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권이 온전하게 무결하게 이 이게 제대로 돼야 되어야 정치 갈등이 그렇지 통합되는 거라고. 통합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총칼을 쓰는 그런 내전, 그런 유혈 혁명 대신에 기껏해야 혁명이라 그러는 게 사람들 우르르 나가가지고 정부 그럼 또 정부가 붕괴해 지금은. 그럼 다시 또 선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모든 건 다 선거에서 결판난다고. 그래서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런 말하자면 디테일. 예. 말하자면 주권이 행사되고 판별되고 결정되는 여러 가지 이 디테일에 대해서는 전혀 안 보고. 예, 근데 내가 뭐 몇 번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사전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대부분 연방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선관위에서 이제 교수들한테 그 뭐야 연구 발주를 줍니다. 네. 해가지고 뭐 미국의 선거, 프랑스의 선거, 독일의 선거, 일본의 선거 뭐 하는데 국가마다 특유한 정치 체제와 제도의 내용을 봐야 그게 사전선거나 뭐 우편투표의 필요성이나 이런 게 다 특수한 이유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대개는 사전투표는 우편투표제, 즉 이 말은 주정부가 공직선거에 대한 법과 실행을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그게 사전투표제, 아니 우편투표제가 되고 그 우편투표제 하는 이유는 대개는 사전우편투표제. 사전우편투표제. 네, 사전우편투표제. 그런 경우에는 임금밀도가 낮고 네바다 떨어져 있고 뭐 네바다 네. 뭐 그리고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그다음에 그 캐나다, 이제 그다음에 언제 러시아도 지금 투표하잖아요. 뭐 그런 나라들. 근데 중앙집권 단일제 국가에서 사전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스웨덴인데 스웨덴은 굉장히 오랫동안 체크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췄어.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하반 경직성이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사전투표제가 들어와서 투표자 하는 사람의 30-40%가 사전투표에 맛을 들려서 사전투표하고 저기 본투표 날은 느긋하게 그냥 하루 제끼는 거가 교수들 반성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네. 그게 이제 그게 일반화됐어 행태가.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사전투표제 없애자라고 얘기를 하면 정치적으로 불리한 얘기가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안 먹혀. 근데 왜 돈이 비례했느냐라고 하는 그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시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비 문제가 아니죠. 이런 문제는 타협과 정치적 승리에 관한 문제야.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사전투표제 온존주의자예요. 존치해야 된다. 나는 그래서 아니 그걸 없애자 지금 그런 문제는 아니고. 그 원론을 따지면 그런데 그러니까, 예. 원론을 따지면 그런데 원론은 멀고, 멀고 지금 당장은 권력투쟁이야.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국회의원도 펴날라가는 걸 생각해서 사전투표제 없애자는 소리는 못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지금 사전투표 이후에 근본적인 문제가 만약에 드러나서 문제가 됐을 때는 그런 아니 저는 좀 다르게 거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른바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욕 많이 먹더라도 이 말씀 하겠습니다. 이른바 보수니 이른바 우파니 운동한다는 사람들 원론만 얘기해. 오케이. 당신이 당신의 방식으로 설득할 수 있는 국회의원 5명만 만들어봐 그래요 제가. 그렇죠. 네가 법 만드냐? 싫든 좋든 간에 여의도에 있는 것들이 법 만드는데 예, 예. 여의도에 있는 300명 중에 네 방식대로 설득될 수 있는 5명만 만들어봐. 우린 지금 원론 게임 하는 게 아니거든. 나도 그것도 그 지금 원론 게임이 아니 아니라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말하자면 상당히 핵심 국가가 된 나라에서 학자들이 혹은 지식인들이 언론인들이 어떤 문제를 변경을 하고 근본적인 변경을 할 때 정밀하게 보고 이런 디테일까지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미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패를 놓쳤다고. 자 그래서 한없이 문란한 제도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예, 그렇죠. 예. 막 중국 간첩이 얼마든지 작동할 수 있는 제도가 돼버렸는데 그렇죠. 여기서 정치 게임을 통해서 이 문란한 걸 어떻게 그래도 물꼬를 좀 잡을 거냐라는 차원에서 봐야지 이렇게 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당위만 주장하면은 어떡하냐 이거야. 나 지금 그거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 바닥에 그런 당위 주장하면서 부정선거 패팔고 다니면서 성금 걷어서 성금 파리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밀하게 봐야 된다라는. 예, 그거 정밀하게 봐야 돼. 네. 할 수 있는 걸 정밀하게 봐야 돼요. 그 이야기죠. 할 수 있는 걸. 그 이야기고 이제 예, 그래서 내 이야기는 이제 이 지식인의 역할 중에서 이런 문제가 될 때
제대로 앞으로도 뭐 수없이 변경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정밀성을 관측하고 판단하는 부분에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그걸 이제 이야기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제가 고민을 많이 했고 사실은 이걸 가지고 전문가들이랑 이제 우리 일반 시청자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흔히 30패스했다 저 사람 30패스했다 그러니까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30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요새 입법고시. 예예. 국회 사무처에서 뽑는 거거든요. 예예. 그러면 이제 평생 직장이 국회가 돼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입법고시가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보다 더 어려워요. 요새 그렇게 됐습니다. 요새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급에 그러니까 그 국회 안에 국회 그 법제처라 그러나 그래요. 그런 쪽에 이제 법을 국회 사무처의 입법관이라고 해요. 입법관. 예. 아니 요새는 이름이 다 법제관이라고 해요. 법제관. 법제관이라 그래요. 예. 그리고 그게 법제처야. 사무처가 아니라. 국회의 법제처가 있을 거예요. 네, 국회 법제처. 글쎄, 국회 법제처라고요. 그래서 이런 급의 사람들하고 제가 좀 이렇게 교감을 간접적으로 해보면, 저는 이제 방안을 가지고 제가 8가지의 개정사안을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쪽에. 예, 그래서 뭐 아주 병무가 같이 정밀하게 작업을 했죠. 그감 소개. 예, 예. 그래서 그걸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 우리 사전 투표제를 보면 아무나 아무 데서나 불쑥 들어가서 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인 명부가 존재를 안 하는 거예요. 선거인 명부가 중앙 컴퓨터야. 전 국민. 전 국민.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제가 잡혀갈 텐데 만약에 진짜 그런 운동 예를 들어서. 종로 1가 사전투표소에 서울시민 전부 다 갑시다. 종로 1가 화끈하게 사전투표합시다. 그래서 제가 종로 1가 사전투표소 한 군데에 서울시 제가 스타여갖고 서울시민 100만 명을 몰고 갈 수 있다. 그러면 깔아앉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전투표소. 그리고 전 잡혀가. 그렇지. 잡혀가. 선거범죄 선동죄. 선거범죄. 그걸 정확히 잡혀가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거예요. 뭐냐면 사전투표소에는 선거인 명부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요. 선거인 명부가 없는 순간 그때부터 모든 관리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선거인 명부가 없는데 뭐 관리할 게 뭐 있냐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사전투표소 예약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몇 날 며칠 가능하면 너무 붐빌 것 같으면 시간대도 찍어 온라인에서 혹은 저기 방문해서 저기 주민센터 방문해서 그러면 야 사전투표 예약을 해야 돼? 그거 좀 이상하잖아. 내가 하는 말이지. 야 주권행사가 백신 주사보다 우습냐? 백신 주사도 예약하고 와서 맞잖아 시간대까지. 당연히 그렇죠. 그럼 사전투표는 당연히 예약하고 와서 맞아야지. 주권행사가 혈압약 사는 것보다 우습냐? 그거지. 또 그렇지. 혈압약을 사더라도 의사한테 정확히 시간을 정하고 예. 오래 가야죠. 두 번째. 관외 개표 및 투표일 조정이에요. 예. 야, 관외 투표를 하는데 관외 개표 왜 못하냐? 그렇죠. 그럼 이제 투표지가 이동할 필요가 없어져? 없어요. 저 투표지 이동이 사전 투표하고 원래 부재자 우편 투표가 우리나라는 다르거든요. 네, 예. 저 관외 투표를 해놓고 갑자기 부재자 우편 투표식으로 우체국 통해서 움직이는 걸로 법을 만들어 놨잖아. 그렇죠. 예. 두 개는 원래 달라요. 달랐죠. 예. 원래는. 예,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저 법에 법리상의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게 갑자기 수백만 통이 날아 들어오니까 우체국이 못 달아, 우체부가. 그럼 택배가 달아, 우체국 택배. 근데 우체국 택배는 지입차주야. 그렇죠.